병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그렇죠? 네, 유전자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유전자가 회복될 것이냐? 그래서 내 병이 치유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는 선택에 달렸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속으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 낫고 싶은 것을 마음속으로야 누구든지 선택하죠. 예. 네.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선 일단은 마음속으로 선택해야 되지만 그 선택이 내 생활의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 나타난 행동을 통하여 유전자는 변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 선택을 안 했다면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뉴스타트를 선택했어. 마음으로는 뉴스타트를 하고 싶지만 행동으로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선택을 하려면 진짜로 하고 싶어야 돼. 그렇죠. 진짜로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제가 갑돌이 갑순이 얘기했죠? 예, 마음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다고. 그런데 두 사람 다 예,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뿐이래요. 요게 뉴스타트를 실패하는 이 마음뿐의 이 상태. 이것은 결국 마음뿐으로 살아가면 뉴스타트는 없어요. 마음뿐으로만 선택하면 유전자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예.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정말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택을 하시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스트레칭이 참 중요하다. 나도 스트레칭 하고 싶어. 자, 스트레칭을 한 결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모세혈관의 발달이지. 그렇죠? 모세혈관. 왜 모세혈관이 발달해야 돼? 네, 모세혈관으로 온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에게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참 좋아. 내 마음으로는 스트레칭 하고 싶어. 그런데 실제로 스트레칭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스트레칭을 안 하면은, 자, 이 근육을 당겨주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심호흡을 해야 돼요. 심호흡을 안 하면은 근육도 당겨지지도 않고 또 모세혈관도 그 당겨진 근육을 따라서 발달하지도 않아요. 마음뿐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네. 자,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 스트레칭 중요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뉴스타트의 기본 여건 8가지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소 공급을 받아야 돼. 이 산소 공급이 부족한 것은 어떤 상황과 같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냐면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뭐예요? 깨지는 것과 똑같아요. 균형이 깨지면 세포들은 아주 불편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약간의 짠맛, 약간의 매운맛이 애교로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네,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근데 이게, 예, 네, 이게 너무 짜버렸다. 그럼 못 먹어. 예. 네. 똑같은 음식인데. 예. 네. 그래서 이 균형이란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이, 그래서, 이, 우리도, 보면, 우리가 정신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 산소 공급을 잘 못 시킵니다. 왜?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이렇게 살면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좀 생각 좀 해봐야지. 이거, 아차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숨 안 쉬어요. 숨은 계속 쉬어야 되는데, 숨을 멈추고, 또 숨을 쉬어도, 어떻게 쉬어요? 숨 죽인다 그러잖아요. 숨을 쉬어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게 그렇게 쉬면서, 긴장 상태가 내 생활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 산소 부족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히 마음이 편안하고 이렇게 이제 내 알파파로 이렇게 탁 되면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집니다. 그런데 베타파에서는 뭐예요? 자꾸 가만히 있어봐. 그 큰일이네. 숨 안 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규칙적으로 호흡을 쭉 하면서 사는 것이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건데, 이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세포들은 아주 쉽게 활성산소가 와서 찝적거리면 변질이 돼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로 쉽게 변해요. 그래서 이 호흡을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칙칙푸푸. 보통 우리가 숨을 쉬면, 숨을 쉬어도 어떻게 쉬냐면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고 한 번 내쉬고 그래서 칙푸 이렇게 쉬는데, 진짜 숨을 쉬는 방법은 칙칙푸푸. 이렇게 충분히 내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들이쉬고 싶어진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허리가 아프다 라는 것을 잘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척추뼈에 문제가 있나 보다. 뭐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뼈 디스크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왜 아프지? 이제 이렇게 돼. 그런데 왜 아플까요? 왜 아프냐면, 뼈나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아픈 게 아니고, 그 허리 아프다고 할 때, 막 거의 압도적 대부분은 이 척추뼈가
바로 이렇게 바로 유지되도록 하는 근육이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가운데 척추뼈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양쪽에 만져보면 근육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이 근육을 뭐라 그래요? 예, 네, 여러분이 아주 좋아했던 등심이라 그래요. 등심. 근데 이 등심은 이렇게 제일 바깥에 좌우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또 있습니다. 안쪽으로 좌우로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거는 뭐라 불러요?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안심. 그래서 안심 근육과 등심 근육. 이게 두 개씩 해서 네 개의 기둥으로 척추를 어떻게 가운데 두고 이 척추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딱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에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 안심, 등심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그럼 왜 아프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브라질에서 오시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처음에 15시간 비행기. 어. 그 다음에 10시간 비행기. 10시간. 그 25시간 걸렸어요. 네. 네. 카타르로 해서 왔대요. 네. 와. 자,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보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있질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허리가 아픈 경우에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 들어 누우면 안 아파요. 왜 앉아 있으면 아프고 들어 누우면 안 아플까? 그게 모세혈관 때문에 그래요. 모세혈관. 여러분의 등심, 안심 근육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안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15시간을 앉아있어도 안 아픈 사람들은, 등심이 안 아픈 사람들은 등심 근육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모세혈관이 발달되어 있으면 왜 안 아플까? 모세혈관으로는 무엇을 공급해요? 근육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산소 공급이 아주 잘 돼요. 여러분, 협심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협심증. 제가 지난번에 살짝 보여드렸는데, 협심증. 자, 이게 심장 근육을 그냥 완전히 녹여서 없애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혈관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혈관들, 좀 큰 혈관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혈관? 모세혈관이에요. 여기 다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잘, 모세혈관망이 촘촘하게 잘 발달되어 있으면 산소 공급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찍어보면, 이 모세혈관망이 엉성해요. 그 엉성하면은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게 되겠죠. 이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아파요. 우리가, 여러분, 아픈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산소 공급이 안 될 때는 아파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탁 하고, 예, 이게, 이런 데 가서 있으면 산소 공급이 충분히 안 되는 데 오래 있으면 골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파요.
뭐 산소 부족이야. 그래서 이제 바깥에 공기 좋은 데 나가서 어떻게 아 심호흡하고 뭐 골치가 나아요. 이게 산소 공급 때문에. 그러면 골치가 잘 아픈 사람들은 뭐 때문일까? 예, 네, 이 산소 모세혈관망이 촘촘히 발달해 있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근육도 여러분. 모세혈관이 잘 발달된 사람들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걸어도 다리가 별로 아프지 않아요. 아, 제가 지난 2주 동안을 운동을 착실히 못했어. 왜? 그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가지고 예. 네. 여기가 막 퉁퉁 여기가 뻑적지하고 안에가 뼈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저녁부터 이제는 운동을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저는 항상 걱정이었어요. 그 2주 동안 야. 이게 운동을 좀 착실히 안 하면 자꾸 모세혈관이 어떻게 모세혈관이 서서히 퇴화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2주 만에 처음으로 배낭을 메고 우리 사랑이 데리고 걸어봤어. 그랬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수록 이 하체 모세혈관이 잘 발달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 혈액 순환이 조금 운동할 때 여기서 이제 피를 심장에서 피를 하체로 보내고 또 하체에서 또 어떻게 피를 심장으로 돌려보내고 하는데 여기에 그 모세혈관이 잘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모자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심장 근육 자체 모세혈관이 자꾸 엉성하게 없어지면 뭐에 걸려요? 협심증이 안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하면 심장이 더 세게 피를 뿜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되고 그러면 뭐가 많이 필요해?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산소를 공급해준 모세혈관이 엉성하게 돼 있다. 그럼 아! 하고 아파요. 그다음에 이제 등심 뭐 이런 아플 때 이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 뻑적지근하다. 뭐,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뻑적지근 말고, 경상도에서는 우리하다, 그래요. 또 생각나는 표현 없어요? 아프기는 아픈데, 이제 또, 뻑적지근하다, 쑤신다, 온갖, 사람마다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아프기는 아픈데,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뭐예요? 다 정상이에요. 왜? 모세혈관은 엑스레이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모세혈관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운동을 착실하게 해야만 심장이 많이 뛰고 그래야만 심장 근육 안에도 이런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근육 있죠. 그거를 이제 스트레칭 운동할 때 우리 자 그걸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석구석 보통 때는 사용하지 않던 근육에까지 이제 모세혈관이 발달해서 그래서 온 몸에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산소가 부족해서 암세포로 변했던 암세포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와, 이제는 우리가 옛날로 정상세포로 돌아가도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세포들이 건강하게 정상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본 여건이죠. 그래서 음식도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피해야 되고, 예, 그래서 물도 마셔줘야 되고, 그래서 심호흡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잘 기본 여건을 갖춰줄 때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스트레칭이 좋구나. 나도 스트레칭을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뭐예요? 안 해. 그럼 아무 효과가 없어. 응. 그래서, 저는 이 뉴 스타트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다. 사는 삶을 뉴 스타트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의 전쟁이다. 이런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좋아했는데 왜 그렇게 결국 달 보고 울게 됐을까? 예? 네? 네, 행동, 예. 네. 마음으로는 선택했는데 마음뿐이야. 그래서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달 보고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뉴 스타트를 하긴 했는데, 결국 결과가 안 나타나. 예, 네. 그것은 마음으로는 박사님 뉴스타트 너무 좋습니다. 아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이게 생활화돼야 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뉴 스타트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은 어디로 들어온다? 뇌로 들어온다. 뇌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럼 뇌로 들어오면 이 뜻이 무엇을 변화시킨다? 뇌파를 변화시킨다. 뇌파가 변화되면 뭐가 변화된다? 생체 전자파가 변화한다. 결국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또는 우리 뇌 속에 어떤 뜻을 품었다. 이 뜻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뜻. 좋은 종 뜻, 좋은 뜻은 뭐예요? 진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 선, 미,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 근데 이쪽 반대편의 뜻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결국 그 자체가 이기심이고, 자기중심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경쟁시키고, 결국은 다투고, 결국은 조건적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위선적이 돼. 그렇죠.
자기를 속이게 돼요. 그건 여기는 거짓 악 아니면 더러움은 이기심 욕심 그래서 이 사회는 다 조건적으로 내가 잘 우수하게 잘 해내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칭찬해주고 예. 그래서 1등 뭐 그러면 다 폼 잡고 그게 우리가 다 속아서 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분이 그거 여러분 아주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한적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은 그 해를 누구와 누구에게? 예, 악인과 선인에게요. 선인에게만 이라고 자꾸 이 선입견을 갖고 있어. 네?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또 뭐예요? 비를 의로운 자와 또 뭐라고?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내리신 분이다. 네. 전혀 조건 없어요. 또, 여기도.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누가 뭐. 보면.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 놓고, 왜냐, 하나님은 은혜를, 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뭐라고? 악한 자에게 또, 이렇게 돼야 돼. 이거는 아주 굉장한 우리의 그, 뭐예요, 기존, 관념을 완전 뒤집어 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읽을 때는, 여러분, 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안 읽어, 그냥.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강력한 인상을 안 봐. 저는 처음 하나님 믿고 성경 공부할 때 아니 어떻게 와 너는 하나님 그러면 악한 자에게는 뭐예요? 뭘 주시는 분이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완전히 틀렸어. 예.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확 돌아가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유전자가 탁 켜지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 그럼 유전자 켜져 안 켜져? 네, 조건적 사랑에는 유전자 안 켜져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런다. 은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렇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이제 여기 보면 마태복음 보면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 어떻게 하려? 완전하게 하려 했다. 제가 이거를 이 말을 100%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안식교인이 된 거예요. 완전케 하려 왔다는 말을 몰랐어. 아시겠죠? 완전케 하려 왔다, 뭐,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은 불완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지금 왔다. 이 말을 저는 옛날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지키게 하려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지키면 뭐요?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렸으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게 뭐가 돼요? 야, 여러분, 이제 이런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게 이제 2부 세미나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면 뭐가 돼? 네?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말은 뭐 하라, 뭐 말라, 뭐 이런 거는 완전한 율법이 아니다. 진짜 완전한 것은 내 이웃을 누구처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완전하게 해주시겠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누구의 소유로 해야 돼요?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려서 우리의 소유권을 가진 존재는 사망의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 사망을 죽어주시고,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지. 하나님 자녀를 계산하면서 아직도 뭐, 교회 나가니까 어느 집사 그녀는 꼴도 보기 싫더라, 뭐 이래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고린도 전서 7장. 우리는 값으로 산 것,
사신 것이라. 하나님이 제 죽음 사망이라는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이 말이야. 샀으니 이제 어떻게 해 줄 수 있다?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약속을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와,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모든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 약속이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해.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뭐예요? 내가 만들어 주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천사와 동등하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가면 부활에 합당한 자들 뭐처럼 된다?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 천사와 동등하게. 기대하시라. 이렇게도.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이건 다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렇죠?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여러 600몇 가지가 되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은 다 뭐예요?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예. 네. 그거예요. 그런데 저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 폐하러 왔다는 말을, 너희들이 이거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확실히 알면, 마음이 기뻐져. 박수가 나온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다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 한 줄 한 줄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면 생기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2부 세미나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아주 재밌을 거예요. 자, 와, 또 이거 서론이 오늘 강의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신은 무슨 신? 정신 또는 뭐예요? 성령. 이런 이기심 욕심으로 내 유전자를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내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이는 그런 신들은 무슨 신? 잡신 놈들.
접시는 우리는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우리의 뇌에서 이 성령과 악령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전쟁이야.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그것은 사단, 악령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 율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 는 주장과 아니야. 율법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냥 모든 하는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도 어떻게 벌 받을까 봐 하는 척한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와 은혜, 사랑, 무조건적 사랑과의 전쟁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예, 네, 우리 뇌 안에서. 뇌 안에서 무엇을 양편에서 이 양쪽 영적 에너지, 잡신의 성령의 영적 에너지와 잡신의 이 악령들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뭐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뇌파를. 그래서 뇌파를 조정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 이런 것이 다 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아름답구나. 그러면 알파파가 되고, 그런데 또 뭐 전화가 와서, 뭐 어째? 아, 참! 이러면 금방 베타파가 되고, 이 성령과 악령은 뇌파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를 철저하게 성령 쪽으로, 어떻게? 성령 쪽으로, 성령이 뇌파를 지배하도록 난 성령에게 맡겨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이 할 선택이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뇌파를 지배하게 되면 알파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알파파가 되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유전자는 회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악령은 무슨 사랑을 주장한다고? 조건적이야. 자, 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은 말 그 자체가 말 잘 들으면 복 줄 거고 안 들으면 뭐요? 혼날 줄 알아. 이게 이제 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처럼 네가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나는 벌 줄 거다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 말 안 들어도 어떻게? 나는 너희를 변치 않고 사랑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전적인 그 정말 지배를 인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그래. 내가 네가 아직 나를 몰라서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내 말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틀린 생각이라고 말 안 들어도 나는 계속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에는 무선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어. 그러나 조건적 사랑 쪽에서는 뭐예요? 강제성이 있어요. 뭐 형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뭐예요?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조건적으로 읽으면 뜻이 확 달라지고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읽으면 뭐예요? 완전히 뜻이 달라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그래서 조건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 쪽에는 정신님 쪽에는 뭐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자, 그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럼 이쪽에서는 뭐예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강제로 해요. 그러니까 이 악령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쳐들어와, 나. 막 쳐들어와요.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는데, 맨날 막 눈만 감아도 막, 시어머니 막 얼굴이 떠오르고, 막 믿고, 막 그런, 막 미워 죽겠으니까 막 기가 막히고 유전자 다 꺼지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미워하는 것 자체가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이제 좀 그만 미워하고 싶어. 그냥 미워하는 거 중지하고 잠자고 싶어. 그런데도 미운 생각이 자꾸 쳐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밤 꼬박 세게 만든다고. 그래서 내 유전자 다 꺼버리고 병들게 만든다고요. 악령은 그렇게 강제적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령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나한테 들어와서 내 뇌파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선택이 필요하냐. 그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도로 말만 해놓고는 선택은 안 하는데, 왜 기도했으니까, 왜 안 해주시냐. 자꾸 그런데. 내 편에서 선택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자,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부정적 생각이 들어왔다. 어떤 증오심이 막, 그 옛날에 막,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보면, 그 옛날 그 순간순간마다 섭섭했던 생각들을 절대로 안 잊어버리더라고. 왜 그래요? 좀 잊어버리지. 이게 여기에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비슷한 섭섭한 순간이 다시 오면 그 옛날에 섭섭했던 그 순간을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막 소설 쓴다는 여자들이 많더라고. 왜 쓸 게 막 그렇게 많대요? 그 다 보면 뭐예요? 당신이 운전해가지고 그래서 어디 그 사거리에서 그게 SK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주유소 앞을 지나갈 때 당신이 한 말 생각나? 이건 다 잊어버린다죠? 귀가 꽉 막히는 거야. 그런 기억들을 다 끌어올려 주는 게 뭐예요? 생각나게 해 주는 게 그게 악령들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 자체를 거부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예, 분연히 거부해야 돼. 내가 그 생각을 나게 해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또 남편의 그때 섭섭하게 자기를 섭섭하게 했던 것을 뭐요? 공격을 했다. 그러면 나는 누구 편이 확실해? 억령 편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령이 쫙 침투에 들어와서 내 뇌파를 쫙 조절해가지고 그런 그때 그 당시 생각이 나면서 그 생각이 나면 내 유전자 또 꺼져요, 안 꺼져요? 또 꺼져요. 철저히 끄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그 악령이 넣어주는 그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악령이 탁 해주면 그걸 어떻게 NO! 하고 거부해야 돼. 확실하게. 자, 그럼 거부하는 방법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무엇으로 거부해야 돼? 행동으로. 행동으로. 자, 행동으로 어떻게 거부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를 깊이 듣고 감명을 받고 내 마음으로는 뉴스타트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이 행동의 선택이 안 되면 유전자까지 그 전달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즉 결국 악령의 그 힘이 들어와서 뉴스타트는 참 좋다, 맞다 이런 걸 다 차단시켜 버려. 그 유전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유전자는 결국은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버렸대.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렇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다는 말이 애매모호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려면 일단 자기가 생각해도 참 재밌지 않아요, 여자들은? 공부는 별로 못했으면서 그런 기억력은 이거는 IQ 막 130 정도로 막 생각해낸다고.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령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 IQ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차단해, 거부. 거부할 때 일단 자꾸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 그 나쁜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쳐들어올 때 일단 어떻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고개를 흔들고 이래봐야 소용없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첫째 뭐예요? 일단 이 정신님을 향하여 도와주세요. 나는 정신님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그 생각을 뭐요? 아예 막,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방해를 놔야 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래를 불러요. 뭐 아는 노래가 없다면 무슨 노래는 이제 잘 알아요. 그렇지? 걱정을 없듯 벗어버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그래서 또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탁 하면요 이 조건 반사가 일어나. 여러분 노래는 우리가 어떤 때 불러요? 행복할 때 불러요. 또 노래를 부르면 또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행복할 때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노래라는 걸 내가 탁 부르면 아 이게 행복하구나라고 뭐 행복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아도 이게 행복하구나라고 뭐예요 이 몸이 그렇게 반사작용을 해가지고 엔도르핀 유전자를 켜주고 꺼졌던 유전자로 돼요 잠시 켜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웃음 치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습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하하하하하고 그 내가 웃으면 우리 몸이 살짝 착각합니다. 기분 좋은 모양이네. 그래서 일단 유전자 박혀줘요. 그런데 이제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뭐 하면 나중에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안 웃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타트가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을 이제 기쁘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웃게 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루하루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새로운 강의로 와서 또 웃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또 새로 그다음 시간 또 새로운 강의. 근데 새로운 강의라고 그러지만은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도 새로울 거 없어요. 왜 그래요? 맨날 생기 얘긴데 뭐 또 뭘 달라. 그러니까 원료는 꼭 같은데 그렇죠? 재료를 조금 달리 해서 양념 착착 해가지고 다르게 요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웃으면, 웃음 치료같이 맨날 뭐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또 억지로 웃고, 그럼 나중에 재미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양한, 여러분의 그 지적인 어떤 작업도 해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웃음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웃고, 그렇지. 또, 혼자서 또 강의 들으면서 박수치고. 예. 이렇게 이제 철저히 해가면, 악령이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 뭐예요? 틈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웃는다, 예.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해도, 왜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쑥스럽다는 거야, 쑥! 쑥스럽다. 쑥스럽다. 쑥스러워서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쑥이란 게 뭐예요? 쑥. 쑥이란 것은 가만 생각해 보면 자존심이에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미친년처럼 갑자기 노래를 부른다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그 자기를 너무 존경해. 그래서 이 자존심이란 건요, 겁나는 거예요. 자존심은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이 망가지면. 제가 그러다 저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자존심은 그래서 내가
이제 잠들라고 하다가 또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일어나서 걱정을 막 이게 미친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야 돼. 나는 지금 미천년이고 뭐 주책 봐가지고 뭐고 간에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이라야만 성령이라야만 이 악령을 정신님이라야만 이 잡신놈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지? 내 힘으로는 못 막아요. 자, 그래서 쑥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뉴스타트를 할 운명이었던 것 같아. 아니죠? 왜냐면, 이 선택을, 저도, 이제 미국서 병원 하면서 돈 그렇게 잘 벌고, 막 벤츠를 두 대씩 끌고 댕기고, 막 별장, 뭐, 바다에는 보트, 막, 이렇게 살다가 이 뉴 스타트를 선택한다. 이게 이 선택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옛날에 그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죠. 1943년이니까 해방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으로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름도 일본 이름 탁 해가지고 태어났다가 일본이 항복. 제가 2살 때, 1945년.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 일본 사람들이, 아니 그 당시 그 만주에 중국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던 일본 사람이지. 왜? 일본, 일본 공무원이었으니까. 공무원 치고도 무슨 공무원? 만주 식민지 개척회사. 제일 미운 사람이 식민지 개척회사. 일본 식민지 개척.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만주에서 막, 최고로 살았대요. 삐까뻔쩍하게. 그러다 갑자기 뭐예요? 일본 전역 환복.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만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놈의 일본 새끼들 뭐예요? 다 죽인다. 그 몽둥이 털고 막, 도망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급히 기차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 그 국민들을 다 이제 대피시키는 거예요. 그 대피해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 만주 장충이에요, 장충.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와서, 부산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배 타고 일본을 가고, 우리는 부산에 떨어져서 나왔고. 그런데 그 부산까지 오는 과정이 아주 그냥 비참하게 짝이 없었대요. 근데 기차가 쫙 가는데, 그때 이제 스탈린, 러시아가 아니죠. 그때는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참전하게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탈린이 숟가락 하나 올린 거지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일본은 막 공격, 그 열차 막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열차 한 칸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 탔다면 100명, 150명이 다 죽었대.
그 기관총 총탄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예 막 팔 떨어져 나가고 배가 터지고 막 그 속에 이 상구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저는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부산에 딱 도착한 상구는 어떻게 돼 있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귀가 다 빠졌어. 귀가 팍!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섭고. 그렇죠? 그, 이제 이쪽이 상구의 유전자를 어떻게, 거의 다 꺼버려.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예, 두 살짜리가.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릴 때요, 제가 잘나면 100을 거꾸로 계속 써야 돼. 99, 98, 97, 90. 안 그러면 막 잡념이 막 들어서 못 자.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러니 건강 상태가 엉망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무섭고 놀라고 막 해가지고 귀가 팍 죽는데 그때 뭐 그래서 귀 넣어준다고 뭐 해. 그때는 한방 의사 선생님들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뭐, 아, 이 그 어린 두 살짜리한테 침을 꽂는 거야. 그러면 그놈의 침 때문에 또 뭐야? 그 침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뜸을 뜨는 거야. 예, 뭐 해서 뭐 발등 뭐 배꼽 밑에 뭐 이래가지고 그 뭐 쑥 뭐 마른 거 해가지고 불 켜서 그 붙이니까 연기가 모락모락하고 막 나와. 그걸 고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악화시켰어.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되었냐면. 멈춰. 가가지고, 예. 네. 표정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 웃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 학교 가면 이제 면역력이 다 유전자 꺼져서 면역력이 워낙 약해져 있으니까 맨날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학교 가도, 대답도 못 해. 저 선생님이 출석 부르면. 그 애들은 다 씩씩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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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이상구 어디서 와서? 이런 애였어. 이런 애가 지금은 앞에 서가지고 구라를 막 때려치고, 막, 그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상구는 애들이 잘 몰라. 왜 말도 못하고, 뭐, 대화도 안 하고, 깔깔거리고 같이 놀거나, 뭐, 이것도 못하고 맨날 구석에 서서 가만. 애들 노는 거 보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중학교 2학년까지 갔다고. 그런데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한번 자식이 말이야 시험 쳐서 점수 받는 거 보면 똑똑한 놈인데. 애가 생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쟤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은 이제 반장 부반장을 이제 투표로 선출하는 날이 됐어. 근데 이제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이 탁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너희들이 반장 부반장을 한 명씩 선출해라.
그런데 나 담임 선생으로서의 직권으로 내가 제2부반장을 지명해서 지명하겠다. 그 저도 앉아서도 아 부반장은 본래부터 있으나 마난데 뭐 또 부반장이 하나가 더 필요할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반장 부반장 선출을 하고 나서 제2부반장을 지명하겠다. 그래놓고 이상구 네가 제2부반장이다. 제가 막 그 순간부터 다리가 후둑후둑. 그래서 이제 당선 소감을 저는 당선된 것도 아니죠. 저는 이제 담임 선생님 특권으로 지명된 거야. 임명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당선 소감 그다음에 임명 소감을 발표하라는 거야. 제가 가지고 이제 서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그랬던 애들이 막 배꼽을 잡고 없는 거야. 그렇잖아도 저 머저리를 말이야. 왜 선생님이 임명을 했냐. 그러고 있는데 막 아니나 다를까 과연 못합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똥 돼버린 거야. 담임 선생님은 화도 낼 수도 없고 완전히 막 담임 선생 권위가 실추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상구는 그러면 오늘 방과 후에 교무실 잠깐 들렀다 가라. 그래서 이제 끝나고 교무실로 갔죠. 갔더니 그래서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 동생 이모를 한번 보고 뿅 갔어. 그래가지고 상구한테 잘해주면 점수를 딸까봐 그랬던 거라.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점수 따기는 그냥 똥 돼버렸잖아. 그래서 상구야, 너가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 알지? 압니다. 변해야지.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오늘 임명시켰는데 네가 못하겠다니까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너는 변해야 돼. 너 알아. 해야죠. 압니다. 너도 변하고 싶어? 네, 변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뭐예요? 변해야 되겠다. 하, 그 말을 탁 이제 진짜 발등에 떨어진 거야. 변해야 돼, 그렇죠?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이러고 나가다가는 사회에서 사람 못 남아. 그래서 제가 책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하여 가면서 그때 이제 한 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변해야지. 그럼 변해야지라는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을 뭐예요? 해왔는데 제가 맨날 미루고 온 거야.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우선보가 되고 막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오늘부터 변하자. 드디어 제가 변하자는 결심을 했어.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어. 방법이 뭘까? 그래서 곰곰이 방법이 뭘까? 방법. 네? 그때 뉴스타트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때는 뉴스타트가 시작하고 있는데 뉴스타트는 없었어. 방법이 뭘까? 그러면 지금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제가 그 당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습게 얘기를 할 때 뭐예요? 다른 애들 전부 다 같이 깔깔거리고 좀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애들이 그래 웃자. 나도 웃고 싶어. 그러면 웃고 싶다는 생각으로는 안 돼. 뭘 해야 돼? 연습해야 돼. 연습.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연습할 거예요. 교집 닦여서 행동으로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집 뭐 방 딱 두 칸, 한쪽 방 문 다 닫고 이제 거울 책상 위에 거울 딱 놓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다 굳어가지고. 얼굴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 이게 와 무표정.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막 힘줘서 이 웃는 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누구야? 내 혼자밖에 없어. 창문 밖에 봐도 아무도 없고. 어떤 놈이 이렇게 나를 비웃지? 우와.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그래도 웃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도 웃을 거야가 중요해요. 무엇인가가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어. 쑥스럽게 만들었어. 그거를 뭐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그 순간이 변하는 순간. 그래도 웃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또 아무도 없는 거는 확실한데 소리는 확실히 들렸어. 그 소리가 어디서 났게? 여기서. 이 자식이 나를 못 웃게 해. 이 자식이 아니라 이 자식 속에 누가 있어? 악령이 이 자식, 이 상구란 놈을 변하지 못하게. 응?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상구가 둘이야, 그렇죠? 웃고 싶은 상구가 있고, 웃지 못하게 하는 상구가 있어. 이거를 딱 그 순간 깨달았어. 이게 바로 뉴스타트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바로 성령과 악령의 지배받는 나는 둘이다. 전쟁. 선택의 전쟁.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막, 오기가 나서, 시끄러, 새끼야, 시끄러. 막 짓밟았어. 그러다가 또, 왜? 니 시끄러, 새끼야. 그리고 한 서너 번 하니까, 안 해. 조용해졌어. 와, 이겼다. 그 순간에 저는 내가 앞으로 웃을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예감이 착. 변한다는 게 이런 투쟁이 있어야 돼. 아, 이길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표정으로 웃는 거 성공하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소리 내게. 하니까 또 이 새끼가 왜! 그래. 또 시끄러워, 새끼야. 와, 피나는 투쟁이었어. 그게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나 자신이야. 그거는 악령이 지배하는 나야. 가짜 나야. 이건 진짜 나가 아니야. 난 진짜 나는 뭐예요?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상구야, 너 변해야지. 라는 하나님의 음식. 그렇죠. 그래가지고요, 이제 얼굴이 달라지는 거야. 기분도 달라지고. 그러면 학교 갔더니 애들이, 이 새끼, 변했어. 보기 좋은데? 이래가지고 말도 걸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애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심해. 야,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이 됐어. 그때 이제 방학 때마다 이제 우리 외갓집에 외할머니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과수원이 아주 큰 사과 과수원이. 그래서 이제 그 가서 결심을 딱 했어요. 다음 이제 개학할 때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을 거야. 목표를 최고로 크게 웃을 거야. 그걸 잡고 이제 가수원 한복판에 서서 이제 와 큰 소리로 웃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소리를 내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처음으로 야호라는 걸 해봤어. 그랬더니 내 목소리가 산울림이 돼서 탁 돌아오는데 와 눈물 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아이였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교 이제 개학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제일 그때도 키가 컸으니까 제일 뒷줄에 앉았어. 그래서 저 우스개 얘기를 탁 하시길래 제가 뒤에서 애도 상구 아이가 상구. 그때부터 제가 성격이 확 달라졌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변화를 시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선택을 하고 밀어붙이면 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제, 웃는 웃음 선수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다 넓어지고, 펼쳐지고, 밝아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렇게 된 거요. 여러분, 정말, 쑥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쑥에 지면. 나는 저요. 그 자존심.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쑥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